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생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특전사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은 좀 익숙해요. 섬에서 섬을 헤엄쳐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우선 나무 쪽으로 들어가요?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되게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밑에 조심해 여기. 예.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바로 섬 도착하자마자 조심해요. 막연함.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 와, 이 섬 진짜 무인도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뭔가 되게 무섭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뭔가 건물 흔적이 있어요. 오두막이 있어 여기. 옛날에 사람 살았나 봐. 주변이 다 숲으로 덮여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계속 치고 가야 되지? 저기 저기까지. 와, 마을로 다 갔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냥 지상에 있던 것만큼 지을 수 있을지 그런 거랑 이제 사람들이 어떤지 좀 걱정됐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어? 우와. 우물, 우물. 어, 저기 물 나오면 좋겠다. 물 나오려나? 어, 물통 뭐야? 물통 개 있네. 물통 있네. 아, 근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아, 물이 있어요? 물이? 여기 물탱크도 어? 있는데. 와. 챙길까요? 와, 깊다. 아, 물 떠먹을 수 있네. 오, 진짜 물이 있네? 와. 진짜 깊어. 와. 근데 엄청 깊다. 우와. 대박이다. 근데 이런 게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올릴 수 있어. 깨끗해. 와. 좋은데? 어. 시원해요? 시원하겠다. 어, 바닷물 아니에요. 진짜 맹물. 응. 그래, 바닷물만 아니면. 예. 뭐가 돼요? 먹어도 되지 근데... 않을까요? 아, 네. 먹어도 되는 물인가요? 정사하고? 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아무거나 먹거나 그러면 네. 탈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네. 물 상태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나중에 정수를 해서. 진짜 깊어. 괜찮아요? 아, 일단 좀 드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무인도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비교해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먹을 거보다는 식수였어요. 근데 이곳에는 우물이 있잖아요. 정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식수 획득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걱정은 덜었어요. 와, 우리 조금 우리 지낼 곳도 만들어야 되고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부터 하면 지금 될까요?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잘 건지 정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나무 밑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무 밑. 아 좋네. 근데 여기는 뭐 해가 많이 안 뜨네. 해보다 좋네요. 좋다. 아, 조심해요. 아. 와 근데 뒤로 오니까 우와. 소나무예요 다. 아 여기 좀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 진짜 시원하다. 아 어, 좋네. 어, 진짜 시원하다. 소리향도 나고. 1차 쉼터 할까요 여기? 짐 좀 두고. 그럴까요? 네. 너 통성명부터 좀 한번 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야 그거 소름 그게 너무 답답했어. 그게 제일 소름이야. 이제 우리 나와야 우선 거기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통성명이랑 또 자기 전공 같은 거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부터 소개. 아, 네. 네. 형님부터. 네 저는 우선 요리사고요. 오. 네, 와우. 와우. 이렇게 몸 쓰는 거랑 식재료 그다음에 요리하는 거 쪽은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소봉이라고 합니다. 와, 네. 소봉 셰프님. 소봉 셰프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걸그룹 트라이비 송선입니다. 저는 25살이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힘이 되어야 되게. 네.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3살 대학생이고 저는 전공이 체육 전공, 체육 교육 전공이라 뭐 일단 힘 쓰는 거나 뭐 체력적인 부분은 믿고 맡겨주셔도 제가 충분히 1인분 이상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전 수영선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이나 물에서 하는 건 다 자신 있기 때문에 물에서 이렇게 채취를 한다든지 좀 물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제 이름은 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산이나 바다 뭐 여러 군데 자연에서 많이 생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여기 생존하는 동안에는 제가 많은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같이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박원아 선배님하고 같은 특전사 출신이고 네, 저는 네. 707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특전사 출신이고 그리고 30살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혁규라고 하고요. 35살이고 이제 한의사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위아이라는 팀으로 가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토목가 출신이어가지고 이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잔머리 잘 굴려가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마초맨이라고 하고요. 편하게 그냥 마초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울린다. 저는 이제 뭐 기계적으로 제가 좀 그래도 뭐 머리를 좀 쓸 줄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집 나온 부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는 물 위에 집 짓기, 오. 나무로 자유도로 만들기, 테라스 만들기 막 이런 콘텐츠를 해서 뭐 집 짓는 거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부식이라고 불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 대화를 나누고 특기나 장기가 또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모였더라고요. 다들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우리가 여기서 좀 생존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큰 집을 짓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나눠가지고 두 개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면 혹시 집 지어 보신 분? 집 지어 보시는 분? 저요. 예. 그럼 여기 집 짓는 대장? 맞죠? 저는 뭐 집은 못 짓지만 이제 보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아니, 집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요? 일단 쉘터부터 짓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임시로 잘 수 있을 정도만 만들고 맞아, 맞아. 그늘 나머지는 정도. 천천히. 그럼 어떻게 해요? 자재를 구하러 다녀요? 다 같이? 일단 그러면 파트를 좀 나눠서 자재를 먼저 구하고요. 지금 우리 지금 자리 이 자리부터 또 해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자재를 구해서 네, 네. 집을 한번 네. 지어보죠. 시계. 뭐 날라오는데요? 저 뭐지? 뭐야 이게? 어? 우와. 두대인데? 아... 와. 열로 오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좀 경계심이 들었어요. 일단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게 저희한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저희한테 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로 오는데? 별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 같아요. 어? 와. 뭐야? 혹시 뭐 따라가면 하는 거 알지? 근데 바다 쪽으로 가는데? 따라가면. 떨어져. 떨어졌다. 떨어졌다. 뭐야.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와, 저기는 걸렸어. 걸렸어. 저기 또 내려온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뭐야?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는데? 뭐야? 걸렸어. 뭐야? 가보자. 안녕하세요. 근데 걸렸어. 닿을 수 있어요? 괜찮아. 역시. 조심해요. 벌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 형님 여기 이거 토 여기 토끼 있거든요. 장갑이라도 드릴까요? 뭐야? 소리나. 조심해. 북한 아니야? 조심해. 왔다 갔다. 뭐야 이거? 여기 땅바닥에 좀. 진짜 뭐가 터졌는데요?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손 조심. 물에 안 들어가도 돼서. 예. 이거 여는 건 가서 같이 열까요? 네. 네, 좋아요. 생각할게요. 무슨 소리가 나요? 폭탄 아니죠?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돌려줄래요?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처음에 드론이 들어왔을 때 저기 뭐지?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한테 뭐가 들었을지, 뭐가 터지는 게 들었을지, 아니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이 들었을지 몰랐기 때문에 살짝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그 위협에 대한 의심은 했었습니다. 근데 칼은 있는데, 근데 이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열어보자. 근데 매번 이렇게 오나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네. 불지비는 들어있으면 좋겠다. 제발.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그거 봐. 하나 대박. 하나에 뭐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어, 삽도 없어요. 있어. 오, 삽이 또 있어. 밑에 뭐예요? 천막도 있는 거.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마침... 이거 깔 수 있는 거 같아요. 우와. 이거 베개, 베개. 이거 잘 간세요. 이거는 아, 이거 쿠... 이거는 귀한 건데, 그럼. 진짜 필요할 때 써야겠다. 이거 랜턴, 랜턴? 랜턴? 아~ 랜턴 아니에요? 연막탄이에요, 연막탄. 아~ 연막탄이요? 아~ 연막탄. 어,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어, 연막탄. 어,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어, 어. 어, 언니, 지도가 이거 뜨는 거 아닌가? 있는데요? 어? 지령일 수도 있겠다. 이거 지령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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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령이 진짜. 아, 재밌다. 한번 읽어주세요. 잘 돼 있다. 한번 읽어주세요. 외부 세계는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10일간 서로 협력 및 경쟁을 통해 문명을 만들어야 하며 단 한 사람이 이 섬을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 섬 주인이 있는 거네요? 생존에 필요한 물품이 무작위로 배송됩니다. 와, 그 외에 식량과 물자는 섬에서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외부의 생산 시설은 일부만 작동하고 있고 총 4번 여러분이 원하는 물품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물품은 4kg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아~ 필요 물품의 결정과 주문은 리더가 합니다. 결정 후 리더는 해변에서 신호를 보내세요. 모나가 있어요. 뭐, 저희 현재 위치가 어딘지 한번 파악해 보죠. 현재 위치가 거, 거긴가요? 네. 이거는 갈 수가 없고 이것만 이제 이 주변에 아~ 이 먹을 것들이. 그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쪽이 이쯤인가요? 네, 이쯤인 것 같아요. 우리 나침반도 있고. 자, 여러분은 현재 지도와 부식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아까 부식기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네, 부식기 소유자가 첫 번째 리더입니다. 문명, 문명 건설의 역할을 나눠주고 규칙을 나눠주고 아, 문화를 만드세요. 리더를 할 의향이 없을 경우 양도와 재선출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1 리더 엄청 많은데. 어, 1 리더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와, 근데 이거 상당히 막막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목도 마르잖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물도 일단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식량 오늘 저녁에 또 먹어야 되니까 식량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오늘 자야 되니까 약간 잘 수 있는 조로 한번 나눠볼까요? 물 만들고 식재료 찾아보고. 뭐 이렇게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먼저 네, 뭐 네 그거는 될까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먼저 네. 재료들을 좀 많이, 많이 조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숲이 많이 우거져서 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먼저는 세 명씩 나눠 가지고 찢어져서 일단은 재료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활동을 나가는 동안에 집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밤이슬도 좀 막아줄 수 있어야 되니까. 집을 어떻게 자요. 지을 건지 저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재료를 구하러 일단 출발! 출발했어! 우선 처음 만났을 때 딱 리더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이 전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풍기는 딱 두 분이 은하 언니와 이제 맞춤맨이었습니다. 일단 생존면 그런 쪽에서 이제 은하님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은하님도 엄청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두 분이 박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무 그러니까 좀 대나무랑 좀 단단한 나무 위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케이 Let me make it up.
여기다 놓을게요. 와. 혹시 이 나무 어디 있었어? 이 나무 두꺼운 나무 저기 다 버려진 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나아요? 아니면 이런 나무가 더 나아요? 이건 되게 단단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단단해서. 그럼 이런 거 위주로 더 가지고 올게요. 아, 두꺼운 게 없네. 이렇게 단단한 나무가 좋다고 네네. 은하 언니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제가 좀 몇 개 가져갔는데 네. 이런 좀 단단한 나무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덥다. 벌써 목마르네. 누나 도와드릴까요? 아, 빨리 좀 도와주실래요? 야! 아니, 뭐, 잠깐만. 남자가 들기에도 무거운 거를 악바리로 들고 오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되게 덥지. 우리 아까 우물물 봤잖아. 우물. 우물물을 그러면 거기 정수할 수 있을까요? 정수할 수 있어요? 물통 뭐야? 물통 개 있네. 물이 있네. 아, 근데 물도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와, 우산도 있어. 비닐 써도 되겠다. 사이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있네요. 와, 많은데? 아까 이런 천도 되나? 와, 이것도 네. 이것도 정수할 때 처음 넣으면 이거 좋으니까 그쵸. 네, 챙겨가죠. 와, 너무 덥다. 불선수범 하라였으니 제가 먼저 쓰러질게요. 셰프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쓰러질게요. 셰프만큼은 저녁 준비 해놓고 쓰러질게요. 셰프만큼은 맨 처음에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바로 쓰러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수가 이 방향으로 돼야 돼서 여기서부터 뒤집어 점점 놓고. 이제 큰 걸로 위로 갈수록 크게 돼갖고 여긴 큰 돌, 작은 돌, 뭐 흙, 모래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옷 있었잖아요. 네, 이런 천 같은 거를 맨 밑에 막아주고 칼로 여길 뚫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열어주거나 해서 네, 물 부어주고 정수. 아, 요즘 여기까지만 잘라면. 파란 거 말고 요 건솔리도 더 좋아요? 그냥 파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건 똑같다. 그리고 모래죠? 네, 그 다음 모래. 그 싹은 자갈? 그래도 오늘 물 걱정은 안 하겠네요, 그럼? 네, 한번 불순물은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야, 이게 그 깨끗한 물. 아니, 그렇게 해주면 죽진 않을 겁니다.
와,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 아 근데 손도 많이 떠요. 아 진짜로. 야, 무한 생산 가능합니다. 와, 괜찮네요. 어, 그러니까 오늘 물 처음 먹거든. 근데 진짜 달았어, 달았어. 아 진짜. 그냥 거짓말 한 20% 치고 콜라만 조금 나.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단맛이 있네. 어, 그러니까. 지금 목 쪽에 쓰이는 게 어때요, 우선? 자연에서 얻은 뭐 돌과 흙과 모래와 자갈 이런 걸로 정수를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살짝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맛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막 깨끗한 느낌보다 먹을 수 있는 물 정도 느낌. 야, 그래도 우리가 식수를 얻었다는 게 어디야? 일단 확실한 건 불순물은 없어졌어요. 불순물은 그러니까 오늘 첫날인데 희망을 봤다 우리가. 네. 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첫날 우리 성공. 그렇죠. 잠깐만, 여기 연안에도 저기는 대나무가 좀 있고 그 안 자르고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판자 같은 거 있어요. 어디요? 어? 야, 솔방울은 득템이다. 여기 뭐, 여기 이거 덮어놓은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모아놓고. 야, 이거를 그냥 바닥에 깔아도 되겠다. 이거를? 잘 때 정리해서 이것도 가져가죠.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방수포로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리더라는 게 뭐 일일 리더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인원들이 그래도 비라도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 얘도 사가서 생각보다 약하다. 여기가 찢으면 안 돼요. 조심히 살살살살. 찢으면은 못 쓰니까. 됐다. 이것도 예전에 문명이 있었던 자리 아니야. 그쵸.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천만 다행이다.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 높은데? 최고다. 여기서 끌고 가시죠. 이렇게 끌고 가시죠, 이렇게. 엿다 일단 쉘터를 짓든지 해가지고 임시 방관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그냥 바닥이 예. 바닥이 좋지 않아서 이쪽으로 이쪽이나 근데 주변에 이제 지형지물을 좀 이용을 한다면 여기 나무 이렇게 있는 게 좀 예. 벌터서 세우기가 좋을 것 같고 그죠? 이쪽은 좀 문화 공간? 이쪽을 문화 공간. 여기가 집터. 여기가 문화 공간. 여기가 집터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보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땅이 잘 안 파져. 안 파져요? 땅이 되게 딱딱한 땅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땅 파는 것보다 평탄화는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게 평탄화를? 예. 기울어서 자면 피곤하잖아요. 일단 나무 오는 거 보고 그거는 예. 해보자. 이거 봐, 땅 안 파이나요? 잘 파시네. 천막. 천막. 이거 어디서 왔어요? 방수포. 이거 남의 집을 타는 네. 거야. 아우, 네. 너무 더럽지 않나? 이거 잘 털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밑에다 깔아도 될 것 같고. 일단 말릴까요, 그럼? 습기 안 올라오게 방수포로. 딱 털어서 먼지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반대로 걸로 우리가 뒤집을게요. 여기가 있는 곳이니까. 잠깐만요. 제가 절로 갈게요. 네. 아, 이거 뒤집으려고. 한번 뒤집으려고. 뒤집으려고. 아, 이렇게. 오케이. 이쪽으로 오셔야 돼. 아니,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려고. 이거 잠깐. 이게 네. 보니까 네. 다 사가가지고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못 쓸 것 같아. 이거요? 응.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지붕재가 있을까? 이게 보니까 다 사가가지고 막 금방 다 찢어져. 근데 이제 오늘 당장에 그럼, 예. 또 제가 봤을 땐 며칠 걸리니까 비만 안 오면 상관없긴 하죠. 근데 비가 오면 대나무를 이슬 먹고 만들 수 있어요. 아직 며칠은 괜찮으니까 바닥 축축한 게 나 아니면 밤이슬 맞는 게 나. 그래, 차라리 바닥 축축한 게 낫지 않나?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밤이슬이 낫지 않나요? 밤이슬이 나요? 밤이슬이 시원해요? 예. 자연이다. 밤이슬이 시원하죠. 하늘 보면서 해야지. 불타갈까?
이거는 못 쓸 것 같으니까 예. 이거는 걷어내자. 나 근데 이거를 찢어지겠죠? 뭐 낚시 같은 거 할 때